자, 그 다음에 3번 목차 보시면 환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환리스크는 외환 포지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외환 포지션의 규모, 환율의 변동성, 보유기관 등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서 외환 포지션이라는 걸 먼저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외환 포지션의 규모 해가지고 양괄호 1번에 나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외환 포지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외환 포지션이 뭐냐면 일정 시점에서 외환 거래 당사자가 실제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외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의 차이 또는 외환의 매입 또는 매도액의 차이를 말한다. 네. 외화로 표시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외화로 얼마를 갖고 있는데 또는 부채가 얼마가 있는데 자산의 크기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위험의 영향을 받아요. 조금 이따가 예시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외환 포지션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는 크기가 커진다. 1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랑 1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랑 10만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영향은 당연히 다르겠죠. 100원의 환율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 차이는 훨씬 더클 테니까 그 외환 포지션의 규모가 크면 리스크의 규모가 크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예, 별 얘기 아니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제 외환 포지션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개념을 좀 잡아 보셔야 됩니다. 외환 포지션은 크게 오픈 포지션과 스퀘어 포지션으로 나눌 수 있고요. 오픈 포지션에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있습니다. 요거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박스 안에 보시면 일단 오픈 포지션에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있는데 말 그대로 외환을 갖고 있는 내 자산이나 부채가 지금 균형이 잡혀 있지 않고 열려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롱 포지션은 자산이 플러스인 상태예요. 자, 외화 표시 자산이 예를 들면 달러가 외화 표시 부채를 초과하는 거예요.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거, 달러로 갖고 있는 재산이 많은 거예요. 갚을 돈보다. 자, 요걸 매입 초과 포지션이라고도 합니다. 매입이라는 건 이제 달러를 가지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달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왔다. 예, 그래서 매입 초과 포지션이라고 부른다. 롱 포지션, 매입 초과 포지션 같은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 보시면요. 매입 초과된 외환의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원화로 당연히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환차익이 발생할 거예요. 내가 지금 10만 달러의 달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상승하게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득을 보게 되는 거고요. 1,000원에서 900원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외환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환차손이 발생한다. 자, 숏 포지션은 반대입니다. 외화 표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거예요. 이건 앞으로 갚아야 될 달러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마이너스 10만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숏 포지션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매도 초과 포지션에 팔아야 되는,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달러가 많은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10만 달러의 마이너스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갚아야 될 돈이 많다. 갚아야 될 돈의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갚아야 될 원화의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900원으로 떨어졌다. 1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요. 1000원에 빌려왔던 돈을 1100원으로 갚는 경우, 1000원에 빌려왔던 돈을 900원으로 갚는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숏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스퀘어 포지션이라는 건 나갈 돈, 들어올 돈, 자산과 부채가 완전히 동일한 겁니다. 이걸 균형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0이, 달러로 내가 0원을 갖고 있습니다. 빵이니까 환율이 오르던 내리던 유지가 되던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위험이 없어요. 이걸 스퀘어 포지션. 예, 스퀘어가 이제 이븐, 동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빅이다 할 때도 우리가 스퀘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거든요. 동일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롱 포지션이든 숏 포지션이든 왜 환율이 변동하게 되면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롱 포지션이었을 때, 숏 포지션이었을 때 환율의 등락에 따라서 이익과 손해가 왔다 갔다 하지만 요걸 없애려고 하면, 이 위험을 없애려고 하면 스퀘어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스퀘어로 만들어주면 환율이 변동을 하든 안 하든 나랑은 관계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내가 달러의 자산이 많다, 플러스 자산이다라고 하면 마이너스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달러를 팔아버리면 돼요. 내가 마이너스 달러를 갖고 있다, 갚을 돈이 더 많다라고 하면 달러를 사오면 됩니다. 그래서 0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산을. 자, 이렇게 해서 환위험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항상 0으로 유지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실제로, 실무상, 들어갈 돈, 나갈 돈을 항상 0으로 맞추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노력을 합니다. 스퀘어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환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관계, 롱 포지션 달러가 많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익이 발생한다. 내 자산이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떨어지게 되니까 환차 손이 발생한다. 숏 포지션은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인데, 갚아야 될 돈의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주고 갚아야 되니까 손해가 발생한다. 환차 손이 발생하고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더 적은 돈을 갚아도 되기 때문에 이득을 보게 된다. 스퀘어 포지션은 항상 동일하다. 영향이 없다.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외우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따져 보시면 돼요. 자, 양가로 2번 보시면 환율 변동성 되어 있는데요. 환율의 변동성이 클수록 외화 표시 자산 부채의 가치가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와 파키스탄 돈을 가지고 있을 때 환율 변동폭이 파키스탄 돈이 좀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렇게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환율 변동 예측하기도 어렵고 영향을 많이 받게 될 테니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 리스크는 더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